의혹투성이다. 민심의 회초리가 필요하다. 양 후보가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부산 경제를 이렇게 몰락시킨 주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실패한 대통령의 참모 출신. 이런 분이 시장마트 앞에서 이 어려운 부산 살림살이 제대로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까? 적대를 내고 싸우는 이유는 바로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4년 동안에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여와 야를 넘어서서 함께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될 사안인데, 많이 시장이 되면 정치공항이 아닌 경제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산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선거 당일입니다. 오늘의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재보선 핫2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재보선 핫2, 첫 번째 핫1은 중앙선관위, 그리고 두 번째 핫2는 바로 정의당입니다. 자, 선관위와 정의당, 오늘 선거 뉴스에서 어떻게 변수가 될 걸까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 논란부터 살펴보시죠. 선관위가 야당을 비판한 현직 검사에 대해서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진혜원 검사의 지난달 31일에 상황입니다. 자기 가족 배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 문제다. 2010년 36억 보상금을 셀프 배당했다라며 오세훈 후보를 겨냥했고, 20억대 주상복합 건물 여러 채 받고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라며 박 후보를 겨냥한 이야기를 현직의 검사, 그것도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진혜원 검사가 이런 글을 잇따라 올렸고요. 이외에도 두 후보의 공격성 글을 잇따라 게시해서 시민단체가 아니 공무원이고 현직 부부장 검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달 31일이에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선관위에 현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일방적인 비판글을 올릴 경우 법규 저촉되는 건 아니냐 여부를 문의한 상황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법 위반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며,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없다라며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립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엔 선관위가 좋아요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책자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에는 선거 관련 글에 응원의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있잖아요, SNS에 이거 엄지척 누르면 좋아요, 그 좋아요 자꾸 반복적으로 누르지 마, 그 클릭하지 마, 그 안 돼 라고 선관위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이 법률적인 얘기부터 좀 물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지난해 선관위 안내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된 글에 혹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글에 좋아요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진혜원 검사, 현재 공무원이잖아요, 부부장 검사에 반복적인 특정 후보를 겨냥한 비판적인 글에는 왜 판단을 유보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구냐? 현직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 판사잖아요. 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위원장으로 대법관을 딱 앉혀놓고 그 대법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그 법원 검찰 가기 전에 먼저 선관위에서 전문가니까 선거에 관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선거법에 보면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비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85조에 공무원은 선거 관여가 금지되어 있고요. 86조에는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벌칙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진혜원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도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도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그 규정이 있고 검찰청법에도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해원 검사 같은 경우는 그 검찰인 그 공무원인 검사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굉장히 처벌 규정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진해원 검사 제가 프로필 찾아봤더니 벌써 18년 차 검사예요. 이 정도 18년이나 검사를 하셨던 분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검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혹시 지난해에 좋아요 클릭하지 말라라는 그때 선관위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좋아요 눌러도 되지 뭐. 이 정도 그런 허용되지 뭐.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사실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좋아요 정도 누르는 것 가지고 어떤 선거에 영향이 끼쳐지느냐 그렇게는 사실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그 제안을 했던 판단을 했던 선관위가 이거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해원 검사가 선거 하루 전에는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깨시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이들을 예로부터 매국노라고 불렀다라고 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늘 많은 보도가 결국 민주당을 지지 안 하면 매국노가 되느냐라며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을 이 되느냐 야당을 비하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건데 이재명 기자 자 진해원 검사의 글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으로 쓴 건가요?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정치 변호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말씀을 해줬으니까 어쨌든 전 뭐 검사의 군분을 망각한 거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검사가 너무나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죠. 전 이 문제에서 본질은 진해원 검사의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지만 사실 진 검사는 여러 차례 2차가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2차가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검사회도 여변호사회도 법무부나 검찰에 징계해달라 요청을 했었고 여러 차례 징계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징계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논란의 본질은 저는 오히려 진해원 검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아니라 과연 법무부와 대검은 왜 이것을 방치하는가. 저는 그 직무유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려면 진해원 검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로남불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나에게 유리한 얘기를 할 경우에는 방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하게 징계라고 이런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늘 논란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도 투표 동료 현수막에 내로남불 쓰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다 이런 문제에서 맞물려 있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야당의 입장도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국노라는 단어를 들으셨는데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그 저희로 지칭했다 하면은 좀 불쾌한 거지만 저는 저분의 발언에 별로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선관위의 어떤 좀 편향적인 여러 양태를 보면서도 제가 발견한 하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정말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로남불 이런 말씀을 안 된다고 해서 아시타비로 바꾸겠습니다. 내로남불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아시타비. 네, 아시타비. 같은 말이죠? 네. 어떻게 이렇게 시종일관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다 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다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요번에 그 지금 선관위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외화조를 못 쓰게 해서 그 단체가 초성으로 썼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편향된 일관성 이것도 정말 보기 드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여당에게 도움이 될런지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뭐 대부분 선관위 여당이 약간씩 편향적으로 운영해왔던 거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여당을 편들면서 이렇게 아주 편향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저는 결국은 여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선관위 자체가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무능, 위선,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런 해프닝이 이런 야당에게는 얼마나 큰 호재이겠습니까? 정말 우픈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 말은 이제 야당의 김연아 전 의원의 견해이고요. 특히 앞서 발언 중에 선관위가 여권에 쭉 편향돼 왔었다라는 것 또한 야당 쪽의 시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당에서는 우리가 내건 현수막도 선관위에서 많이 금지가 돼 있다. 자, 이것은 편향성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가 여야 모두에게 엄격한 중립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도 여당의 입장 또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